소상공인들은 지난해 코로나19로 매출에 직격탄을 입는 등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. 그래서 올 한 해는 무엇보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평온했던 일상을 되찾기만을 바라고 있는데요. 이동규 기자가 소상공인들의 생업 현장을 찾아가 새해 소망을 들어봤습니다. 생업 현장에서 만난 소상공인들은 무엇보다 작년 한 해를 가장 힘들었던 한 해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하나같이 바라는 것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. 제가 여기 한 18년 한 군데에서 했던 사람이거든요. 근데 가게가 유지가 안 돼요.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. 옛날에는 그냥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쭈꾸미도 드시고 음식을 드시고 가셨는데 너무 그리워요. 정말. 40년 가까이 서울 자양전통시장에서 방앗간을 운영해온 정현진 씨. IMF 때도 지금만큼 어렵지는 않았다고 말하는 정 씨는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돼 소상공인들 모두 예전처럼 장사가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.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국민과 이런 소상공인들이 사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. 장사가 전처럼 잘 되고 이 코로나 오기 전으로 회복이 됐으면 바랍니다. 그게 네. 최고의 바람입니다. 소상공인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나마 예비 신랑 신부가 함께 운영하는 점포는 활기가 넘칩니다. 아까보다 더 저렴하게 드립니다. 가져가시고 오늘 통닭발 보고 가세요. 엄마 통닭발. 코로나에 한파까지 겹쳐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청년 상인답게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겁니다. 저희는 그리고 또 특히 좀 젊잖아요. 그래도 약간 젊음의 에너지를 무기 삼아서 어쨌든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시장에서 장사할 때도 뭔가 흥 넘치게 저희만의 그런 개성과 이제 에너지를 더 드리려고 손님들한테 하고 네. 올해 초 작년부터 연기했던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는 청년 상인들은 개인적인 새해 소망도 갖고 있습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랬겠지만 저희도 원래 작년에 이렇게 좀 부모님 허락하에 이제 결혼을 하고 좀 이렇게 꾸려나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미뤄지게 됐는데 올 이렇게 좀 미뤄지고 서로를 조금 더 많이 알아간 김에 더 이제 이렇게 알아서 새해에는 조금 이제 출산율에 기여도 좀 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. 예. 다른 업종 못지않게 어려움이 많았던 택시업계. 그나마 재난지원금을 통해 조금은 숨통이 트일 수 있었던 택시업계 소상공인들도 새해는 지난해와 다르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.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많이 유용하게 사용했죠. 본가금도 낼 수 있었고 또 생활에도 많이 보탬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올해는 잘 되리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했는데 모두가 다 그렇겠죠.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모두가 잘 평안하게 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조업 현장의 소상공인들도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작년에는 저희도 영업 중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량이 많이 줄어서 상당히 매출이 적어졌었습니다.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는데 금년에는 빨리 이 코로나19가 다 회복이 돼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또 활동할 수 있으면서 저희도 일감이 좀 늘어나는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희망이 큽니다. 그 여느 해보다 힘든 한 해였지만 묵묵히 이겨내온 소상공인들. 업종은 달라도 새해에는 코로나 이전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매출도 회복되기를 모두 하나같이 바라고 있습니다. ESTV 뉴스 이동규입니다.